버드와이저는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왜냐고요? 맥주의 왕,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버드와이저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알파벳 스펠링은 같지만 구분을 위해서 체코사는 독일식으로 부드바이저, 미국사는 그냥 버드와이저라고 부를게요. 부드바이저 부드바르는 버드와이저와 다른 맥주일까요? 다릅니다. 전혀 다른 맥주입니다. 부드바이저 부드바르는 체코의 체스케 부드비체에서 생산하는 맥주고요. 미국 버드와이저는 창립자가 체스케 부드비체 맥주를 마셔보고 감동받아서 그 이름을 따서 맥주 이름을 지은 겁니다. 부드바이저 부드바르 맥주는 전통적인 독일 보헤미아 맥주 생산법을 따릅니다. 보리몰트, 홉, 이스트, 그리고 체스케 부드비체의 지하수만 사용됩니다. 특히 오리지널 부드바르는 90일 숙성을 거쳐서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버드와이저는 보리몰트, 쌀, 홉, 그리고 전세계 생산지에서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정제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물을 사용하는 한국 버드와이저와 세인트루이스 물을 사용하는 미국 버드와이저의 맛이 다르지 않습니다. 상표권 분쟁 때문에 각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체코 부드바이저 부드바르는 한국에서는 부드바이저, 독일에서도 부드바이저, 체코에서는 부드바이저 혹은 그냥 부드바르라고 불리고 미국에서는 체크바르라고 불립니다. 미국 버드와이저는 한국에서는 버드와이저, 독일에서는 부드, 미국에서는 버드와이저, 체코에서는 안 마시겠죠. 안녕하세요, 손 맥주입니다. 오늘 리뷰할 맥주는 버드와이저랑 부드바이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영상에 설명드렸던 미국산 버드와이저 그리고 체코에서 나오는 부드바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병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에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마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뭐 특별 주문을 해야지 갖다 주는 맥주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 초록색 병, 부드바르, 부드바이저. 워낙 유명한 맥주라서 여기서도 많이 마십니다. 자, 보시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역시 버드와이저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독일에서는 버드와이저라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원조이기 때문에 버드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짧아졌죠. 그래서 이게 좀 휑합니다. 휑하게 된 반면에 그래도 이 힝 오브 비어,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힝 오브 비어 라고도 계속 적혀는 있습니다. 맥주의 왕이 이쪽에서는 아닌데 자기 동네에서 왕이기 때문에 이걸 뭐 바꾸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 뚜껑을 한번 보면, 자, 병 뚜껑은 다르게 생겼죠. 부드바르, 체코 부드바르에서 나온 친구는 약간 유럽 문장같이 이렇게 성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버드와이저는 맥주의 왕이니까 왕관을 그려놨네요. 우선 따서 이제 맛을 보고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색깔, 투명한 색깔이고 완전 노란색은 아닙니다. 약간 붉은 빛이 도는 황금색이고요. 그렇죠? 모라비안 지방에서 나오는 보리랑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 나오는 사스홉이라고 합니다. 쓴맛이 나고 약간 꽃향기가 도는 그 홉으로 맛을 냈습니다. 이 물이 좀 중요한 게 체스케 부드비체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암반수, 지하 300m 정도에서 끓어오는 암반수인데 이거는 이제 빙하기 때 한 만년 전쯤에 형성된 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물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700년 정도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향을 전형적인 몰트 100%에서 나는 빵향 같은 게 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꽃향기가 살짝 묻어나면서 홉에서 나는 약간 쌉싸름한 풀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일단 한번 먹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주가 좀 달달합니다. 쌉싸름한 홉맛이 요거를 살짝 잡아주는데 사스홉으로 만들면은 사실 홉을 더 세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홉 자체가 향이 좋고 맛이 좋기 때문에 홉을 강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홉을 강조하기보다는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쓴 느낌이고요. 그래서 쓴맛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홉에서 나오는 쓴맛보다는 꽃향기가 조금 더 길게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느낌이 이게 90일 동안 숙성을 해서 그런지 맛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니까 쓴맛이랑 신맛이 살짝 돌다 보니까 맥주를 더 마셔야 될 것 같은 입을 이렇게 드라이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맥주의 왕, 이제 버드와이저 한번 보시죠. 버드와이저 부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따라 볼게요.
색깔이 더 밝습니다. 아까보다 더 투명하네요. 근데 이제 더 밝고 탄산이 좀 더 보기에는 좀 세게 느껴집니다. 마시기 전에 색깔 비교를 좀 해보자면 색깔이 버드와이저 쪽이 부드바르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버드와이저도 한번 또 먹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쌀이 좀 섞여서 그런지 약간 단향이 잡내처럼 올라오고 여기 이제 차게 했기 때문에 그 타르 향이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그 뒤에 좀 숨겨져 있어요.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맛이 얇아요. 제가 이걸 먼저 마셨어야 되는데 아까 부드바르가 헤비급이면 이 버드와이저는 약간 페더급도 안 되는 수준. 펀치가 약한 느낌이에요. 라거를 뭐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라거가 그 커튼 뒤에 있는 사람처럼 잘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겠는데 그게 좀 약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부드바르랑 뭐 비교할 수 있는 레벨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버드와이저 편을 좀 들어주자면 일단은 싼 맥주죠. 그러니까 뭔가 맛을 즐기거나 이러려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싼 맛에 맥주를 많이 마실 때 또 맛이 빈약하다고 하는데 이제 몰트향이 약하니까 그 빈 공간을 음식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랑 먹기에 좋은 맥주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내자면 삶의 여유가 좀 있으시고 먹고 살만하시다 이러면은 부드바르, 부드바이저에서 나온 부드바르를 드시고 나는 좀 미국식으로 뭐 많이 마시고 자본주의의 단맛을 좀 빨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버드와이저를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점을 주자면 뭐 부드바르는 5점 만점에 4.5점, 버드와이저는 5점 만점에 한 2.5점 주겠습니다. 버드와이저는 청소할 때 쓰기로 하고 저는 부드바르 다 마시고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형님들, 누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